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 도전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서 지도상에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아맞히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뭐 러시아처럼 큰 나라가 나오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단서를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25,000점이 만점인데요. 25,000점 맞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2만 점만 맞아도 엄청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추리력 키우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띄워놓고, 넌 여기 어딘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132명이 도전을 했네요. 지금이 이른 시간이라서 저녁 때쯤이면 이게 좀 많아지는데, 그쵸? 자, 오늘의 도전을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라운드가 어디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근두근하네요. 항상 이 순간이 제일 두근거려요. 자, 1라운드. 네, 딱 보니까 유럽인 것 같죠? 여러분, 유럽인 것 같습니다. 저 건축물 딱 보면요, 대충 감이 오거든요. 이런 거는 미국 같은 데는 없어요. 그리고 길이 좁잖아요. 길이 굉장히 좁죠? 슬로우 이렇게 돼 있는데 왼쪽에서 가는데 보이잖아요. 그럼 영국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고요. 그리고 잠깐만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여기에 뭔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북쪽으로 바다 같은 게 보이네요. 예, 북쪽으로 바다가 보이고요. 아, 아름답네요. 참 이런데 진짜 항상 저는 영국을 보면요, 영국은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영국이라는 걸또 어떻게 알수 있냐면, 자동차들의 번호판이 노란색이면은 대부분 영국은 노란색이더라고요. 한번 봐. 여기 지금 왼쪽에 표시돼 있잖아요. 왼쪽 차선에 예, 영국이라는 거알수 있고. 북쪽으로 바다가 보이니까 스코틀랜드일까요? 스코틀랜드일 수도 있는데 스코틀랜드 풍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스코틀랜드 풍은 아닌 것 같고,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침엽수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아, 영국은 아름다워요. 어쨌든 여러분, 영국의 처음 정복 전쟁을 간 사람이 로마에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카이사르거든요, 카이사르. 이렇게 언덕이 있고 약간 고지대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 너무 예쁩니다, 진짜. 아, 너무 예뻐요. 이게 뭐야? 펄피트 힐이라는 언덕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57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대충 보고 찍어야 됩니다. 영국에 이런데도 북쪽에 그게 있잖아요. 이런데도 북쪽에, 아, 여기에 녹지가 있고, 뭔가, 이런 데일 것 같습니다. 아, 영국 너무 아름답다, 진짜. 이런 데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영국인 거 확실한데. 아, 영국인 거 맞는데. 아, 저쪽 역시 스코틀랜드 저쪽이었네. 서쪽이었네. 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국은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3일 연속 영국이 나왔는데, 영국을 볼 때마다 감탄해요. 너무 예쁘고. 자, 다음 라운드 가겠습니다.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요. 그러면 네, 미국이나 남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강물이 검죠? 저 검은 강이란 뜻의 리오그란데인 것 같고요. 니아그로를, 그러니까 남미입니다, 남미. 이 지금 운전자도 보니까 남미 계통 사람이에요. 라틴 계통인 것 같습니다. 여기 리오그란데 강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브라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어, 지금 보니까 포르투갈어 같진 않았는데, 봅시다. 아까 전에 표지판 있지 않았나요? 로바알 디스콘트 피카.
그런데 그거네요. 러시아 말이 나와 있네요. 그쵸, 러시아어. 남미가 아닌가 봅니다. Welcome to 스렘스카 미트로비카. 롬. 롬 알. 디스콘트 피카. 죄송합니다. 이거 남미가 아니었네요. 로마 알. 로마를 강조하고, 끼릴 문자를 쓴다. 러시아어를 쓴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루마니아일 가능성이 있죠. 루마니아. 지명이 스렘스카 미트로비카인데, 여러분, 저 이런 지명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지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 찍을 수밖에 없는데, 저왜 내가 근데 그 남미라고 생각했지? 저기 그 강이 탁해가지고 그랬구나. 그 남미일까? 남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남미에 소련말 쓰는 나라가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루마니아가 제일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은데. 무슨 스렘스카라는 데가 여기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헝가리일까? 헝가리. 잘 모르겠습니다. 몰도바일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찍어야 되는데 숲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데다가. 여러분, 루마니아는 루마니아가 아닌가? 세르비아네요, 루마니아가 아니라. 근데 비슷비슷하네요. 3860점이면 꽤잘 맞은 거는 건데요. 지금 485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서울, 부산 정도 떨어진 거리네요. 다음 라운드 가보겠습니다. 3라운드인가요? 벌써 7,306점. 이 정도면 나쁘진 않네요. 되게 유럽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이거 예쁜 꽃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건 알뿌리인 것 같죠? 알뿌리인 것 같으면 지중해 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표지판이 나올 것 같을까요? 보면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렇죠? 가고 개구리. 개구리 마크는 뭡니까? 개구리를 보호하라는 얘기인가? 에어리어. This is a 어쩌고저쩌고. 영어를 쓰네요. 영국도 영국인가? 미국일 수도 있고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좁은 길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 어딘지 몰라도 영국은 유럽인가? 프랑스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자동차 번호판을 볼까요? 노란색이면 영국, 왼쪽으로 달리는 것 같은데, 영국인 것 같기도 한데, 그쵸? 영어를 쓰고 또 영국인가? 영국 아름다우니까 영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좁은 길이 많고요, 아름다워요. 왼쪽으로 다니고, 번호판이 노란색이고. 영국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데, 영국도, 너무, 진짜, 나는 이렇게 영국, 여러분, 영국의 노벨상 수상자 중에, 가즈오, 이식으로 가즈오라고 하는 그 노벨상 수상자 아십니까? 남아있는 날들이라는 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보면 영국에서 이제 어떤 노 집사, 은퇴한 집사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너무 잔잔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소설이. 이런 분위기예요, 진짜. 이런 분위기야, 거기가. 브리스톨, 뭐 이런. 멋있다, 진짜. 보십시오. 이집 같은 거 돌로 지었어요. The stables. 이거 어디야? 찰콤. 어딘지 몰라도 영국인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저는 정확하게 그래도 장소는 모르고 영국인 것만 알기 때문에 찍는데 숲이 많은 지역. 저번에 콜체스터가 이렇게 돌집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옥스퍼드나 이쪽에 약간 이런 데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272km 떨어졌네요. 여기네요, 여기. 역시 이렇게 보면 숲이 많은 곳인데, 여러분, 영국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콜체스터라는 데 찍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진짜.
이게 우리가 런던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 소도시들도 너무 예쁘네요. 예뻐요. 역시 영국,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영국. 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니까요. 보면. 자, 네 번째 라운드. 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요. 표지판이 파란색이면, 미국은 파란색이 아닐 때, 아, 가만있어 봐. 이거, 캠퍼스 비크, 모모스 비크, 딩글, 쉐데. 무슨, 북유럽 같죠? 그쵸, 여러분? 북유럽 같네요. 움라우트가 있고 한거 보니까 북유럽 같은데, 해안 지방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캠퍼스 비크. 저렇게 운라우트가 있으면 스웨덴인 경우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제가 보면 그 핀란드 계통의 그 표지판을 보면요. 모음으로 끝나더라고요. 모음으로 끝나고 뭐 무슨 무슨 투스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어인가 이탈리아어인가 막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는 핀란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그런 영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이상한 그런 언어를 쓰는 것 같진 않고 노르웨이 아니면 스웨덴인 것 같은데 근데 스웨덴 중에서도 해안 쪽이나 호수 근처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소거법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고 만약에 추측을 안 하려면 지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쵸? 케이빌, 딩글, 타눔쉐데. 아 이게 참 이것도 이런 것도 보면 그거네. 핀란드 같기도 하고 게룸. 약간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는 거 보면 아 여기 여러분 이게 지금 스웨덴 국기 아닌가요? 여러분 그쵸? 스웨덴 국기죠 여러분. 스웨덴 국기는 스웨덴이네. 스웨덴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것도 볼보 아닌가? 볼보 스웨덴인 것 같습니다. 스웨덴 맞는데 스웨덴 중에서도 호수 근처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디로 대충 또 찍어야 되는데 아 스웨덴은 어디로 해야 될까요? 가면서 봅시다. 스웨덴인데 숲도 그렇게 울창? 아 아니야. 스웨덴인데 스웨덴 한 완전 숲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호수 근처도 아닌 것 같고 스웨덴도 넓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 지금 저쪽이 북쪽인데 북쪽으로 가는 어떤 도로를 중심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쪽으로 아참 이게 지명이 무슨 무슨 비크였죠. 그러니까 아 이런 데로 그냥 찍어봅시다 여러분. 아, 스웨덴은 맞았는데, 예, 3251.642km. 스웨덴도 굉장히 넓은 나라네요, 여러분. 아, 바다 근처였네요, 의외로. 몰랐는데, 바다 근처. 여러분, 이런 호수는 진짜 크네요. 와, 베네덴호? 야. 아, 여기 있네. 피엘바카. 여기 캠페르스비크. 이게 나 아까 표지판이 있었죠? 그쵸? 아, 여기였습니다. 3251점이면 뭐 선방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볼까요? 다 어디까지 나올까요? 와, 전형적인 미국풍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빨리 이럴 땐 표지판을 찾는 수 찾아야 돼요. 지금 14,724점인데 2만 점은 못 넘지만 15,000점은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미국인데 야, 이걸 어떻게 찍습니까? 이거를 저 감수 봐봐. 서쪽으로 뭔가 산맥이 보이고 그러면은 콜로라도 산맥이 없죠. 오른쪽이 있는가? 콜로라도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 무슨 캠핑카들 같은 거 있나? 그쵸? 이거 뭐죠? 캠핑카 같은 건가요? 미국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은 확실한 것 같고요. 아, 미국이 너무 넓어요. 미국은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잠깐 구름 같은 게 보이는 완전 초원은 아니니까 텍사스 같은 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죠? 덴버 같은 데인가?
노 패싱 존 이렇게 노 패싱 존이라고 딱돼 있는데 저번에도 봤는데 이거는 미국이 확실합니다. 미국이 확실하고요. 다만 미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미국은 잘 찍어도 미국은 지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해놔야 돼요. 지금 보면 저 멀리 산이 서쪽하고 동쪽에 산이 보이고 그 안에 있는데 산 안드레아스 산맥 쪽인 수도 있고요. 그래도 초원이 있는데 이거 보면 이렇게 뭐밀 같은 거 키우는 지방인 것 같고요. 농장이 있는 데 같은 같고 지금 가을 수확을 끝내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이 구름이 되게 낮게 보이네요. 아, 멋있다. 진짜 이런데 진짜 무슨 막 서부 영화에서 보는 풍경 같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캔자스 같은 데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국은 어쩔 수 없어요. 끌 수밖에 없어. 저기 찍을 수밖에 없는데 산맥이 보이는데 콜로라도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보인 산맥이 보이는 데가 어딜까요? 한 와이오밍주 정도로 찍어보겠습니다. 와이오밍주는 아니었는데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바로 위쪽이네요. 옐로스톤이 와이오밍주에 있구나. 이거는 기억해 두겠고요. 두게 둘 거고요. 몬태나주였네요. 몬태나주의 리빙스턴의 위쪽이네요. 그쵸? 와, 요번에 그래도 꽤잘 맞은 것 같습니다. 15,000점은 넘은 것 같습니다. 요번에 크게 어긋난 건 없어요. 나라가 틀리거나 한건 없죠. 그래서 18,660에, 좋은 점수네요. 기분 좋네요, 오늘. 야, 봅시다. 몇 등이나 했을까요? 아까도 130명이었었는데. 와, 20등 안에 들까? 들려나? 설마? 오! 14등인 했습니다. 와, 오늘 좋네요. 야,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게임도 한번 가족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좀 미국을 열심히 좀 공부해놔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미국이, 그니까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보니까 지금 영국도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영미권 국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 제작자가, 스웨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보니까 그런 좀 약간 그런 성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 게임 마무리하고요. 다음 내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